본인도 사주팔자가 참 고하다. 아들이죠? 네. 아들이 좀 아프지 않아요? 아들이 좀 불편해요. 그죠? 네. 잠깐만. 어디가 불편해요? 다리도 불편하고 잡힐기도 좀 있어요. 잡혔는데 다리가 안 좋다. 네. 걸을 수 있고. 자유롭게 못 걷고, 걷기는, 서기는 서요? 네, 서기는 서요. 소아마비까지 막 그렇게 크게 큰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애네. 남편은 없고. 네. 오늘 좀 점이 숨이 다 막히네. 콱콱 막힌다. 보자. 어쨌든 간에 본인 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은 평생 끼고 살아야 돼. 알죠? 그런데 본인도 다리가 안 좋아요. 그죠? 네. 아니, 무릎 펴고 있어요. 괜찮아요. 참, 남자복도 없고, 자식복도 없고, 부모복도 없고. 참, 전볼때 이럴 때는 말이 막안 나와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가 뭐 크게 막혔다, 뭐 했다 이런 점사는 풀면 그만이겠지만, 요 고력이 좀 오래 갈것 같아. 얘는 또 자라도 아직까진 뭐 잡히면 내가 자라진 않을 거 아니야. 그죠? 성장이. 멈춘 거나 마찬가지죠. 나이는 있어도, 아이가. 그래서 참 막막하시겠어요. 그냥 물어보고 싶으시면 물어보세요. 아, 집을 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요. 집이 언제 팔릴까요? 집이 팔려야 뭐 장사라도 할 텐데. 지금 뭐 하시는데? 지금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. 아르바이트? 뭔 아르바이트를 해? 노래방에서 아, 도우미예요. 노래방. 도우미? 거기까지만 얘기해. 오직 했으면 갔겠다라고 나와요. 네. 뭐,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, 뭐 내가 보기에는 아들 때문이라도 뭐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가 쉽진 않았을 거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라고 하는 게 맞네. 집이 언제 팔리냐? 언제 내놨는데 좀 되지 않았어요? 네, 한참 됐어요. 그죠? 그래도 팔자에 내놓을 집이 있어서 그것도 난 솔직히 일단은 다행이다 해요. 왜냐면 네. 본인 같은 경우가 진짜 쉽지 않거든. 근데 그거 팔아도 뭐 돈이 많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지금 비치는 게. 근데 매매 운이 내가 보기에는 오래 없고, 그나마 본인이 조금 피겠다. 조금 뭐, 그래, 뭐, 그래, 그냥 지 팔린 것만 얘기할게요. 뭐, 피는 게 뭐, 어디까지 피겠다. 이게 좀 얘기가 좀 막막해서. 내가 지금 문서를 정리하려고 하면 후년쯤? 후년쯤이나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. 네. 근데 내가 보기엔 올해 내년은 쉽지가 않아요. 맞죠? 거의 뭐, 뭐, 진짜 운이라는 게 좋아서 팔릴 수도 있어. 매매가 꼭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닥, 운이 좋지가 않다. 그러니까 올 내년은 좀 쉽지 않고 후년에 팔릴 운이야. 문서가잉? 네. 그래서 팔리면은 뭐 하게요? 뭐 조그만 분식집이라도 하려고요. 그래, 그게 낫겠다. 예, 내가 지금 점사가, 뭐 크게 없어요. 지금. 그럼 애를 놔두고 본인 일을 나가면 누가 봐요? 그럼 딱히 자꾸 와? 봐줄 사람은 없는데 언니가 좀 다리 불편한 언니가 있어요. 언니도 다리가 불편해? 네. 그렇구나. 그럼 언니가 봐주는 거예요? 네. 언니는 가정이 없고? 네. 제가 솔직히 뭐 딱히 해준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. 왜냐면 아들 아픈 거는 내가 봐도 이대로 갈 거야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. 네. 부모 눈이나 뭐 이모? 이모 눈이 없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. 네. 아이니까 덩치는 커도 나이는 먹었어도. 그래서 그냥 조심해서 살게 해서 뭐 초라도 밝혀줘 빌어 가 이런 거는 제가 하는데, 지금 내가 봤을 땐 본인이 그냥 이게 다야. 뭐 지금 뭐 남자 있어요 혹시? 그것도 없죠? 잘안 되더라고요. 그죠? 아 지금 없지. 네. 왜냐면은 내가 그냥 물어본 이유가 뭐 남자가 속을 세게 해서 이 남자 위점사도 아니고
애가 또 낳겠어요라고 하자고 나한테 물어보자니 참 그것도 아니고.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언니도 또 다리가 안 좋다고 하니 내가 보기에는 집안 내력이야. 응? 이렇게 올라가면 사촌에도 이게 얘가 지금 다리가 안 좋다며 아이가 애처럼 분 반드시 난 있다고 봐요. 예? 뭐 누구냐고 있어요 물어보진 않을게. 그래서 집안이 좀 이래. 그때 그 여신 뭘 타서 뭐 조상해 뭐 이건 아니야. 그냥 유전적인 그런 것들이 비쳐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뭐날수 있는 병은 아니잖아. 지금 이게 최대한인 거잖아. 여기서 얘가 그냥 안전해야 되는 건데. 또 내가 보기엔 본인 말대로 남자복 없어. 그렇다고 제복이 있냐? 참 그것도 쉽지가 않다. 딱 언니가 움직여서 뭐 그것도 안 되잖아. 그래서 언니도 내가 보면 사람 좋아 보이는데. 제가 뭐 특별히 크게 다 해줄 말은 있지는 않아. 대신에 집은 그냥 훈연해. 팔린다. 이 소리? 네, 그거 하. 알겠습니다. 제가 지금 특별하게 뭐가 크게 도움 줄 만한 얘기가 없다. 네. 뭐더 물어보신 거 있어요? 아니요. 없어요? 기다릴게요. 집? 네. 그래도 많이 내놔봐. 알았죠? 그것도 노력이니까. 열심히 알았죠?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점사무소 제일 짜게 봤는데, 왜냐면 제가 그렇게 크다게 해줄 말이 많지가 않아서. 네. 고맙습니다. 해봐야, 아니, 한 마디만 더 할게. 해봐야 네. 힘든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. 그러면 혹 들어왔다고 호프 치고 가잖아. 네. 그죠? 네. 그냥 밝게 노력하세요. 네. 아셨죠? 고맙습니다. 네.